오늘 수다가 펼쳐질 곳은요. 충남 논산여유. 그랬는데 이제 봄이고 나서 봄 기운이 완연하죠? 그러니까요. 경칩이 되니까요. 와, 주변을 보세요. 푸릇푸릇. 새싹들이 돋아났어요. 뾰족뾰족 올라왔더라고요. 와, 시냇물이 도란도란도란 흐르는 게 이쯤 되면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잖아요. 그러나 꽃샘 추위도 고주부의 수다를 먹을 수 없죠. 자,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수다가 펼쳐질지 저 함께 가시죠. 아, 마을 이쁘다. 아유, 되게 많네요. 푸릇푸릇하네요. 노지도. 뭐 재배하시는 거야? 그러게요. 뭐 딸기 이런 거 아닐까요? 그 견인을 한번 해볼까요? 어떻게 하셨어요? 달달한 향에 따라가봤더니 딸기가 평소에 열렸더라고요. 딸기 향이 바깥에까지 진동하더니 예뻐 예뻐. 취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아니 누구신 댁에 나무 밭에 들어왔어요? 아니 저는 향기만 맡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딸기가 맛있겠죠? 네, 한번 드셔보실래요? 지금 딸기가 맛있을 테니까. 아, 지금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, 갑자기. 딸기도 잘 됐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한 건데. 아, 어떻게 맛있을라나? 이거 드시면 맛있겠네. 드셔보세요. 아주 꼭지 끝까지 쫙 잘 익었네요. 야, 진짜 크고. 과즙도 듬뿍에 딸기 하라더라고요. 어쩌게 나와요? 딸기니, 꿀이니? 예, 예, 조심하세요, 볼트. 예? 아니, 이게 딸기 맛 한가운데 벌떡는 거지. 지금 열 볼트가 있어요? 아, 있죠. 벌들이 딸기를 맺게 해준 중매쟁인 거죠. 꿀을 빨아먹으면서 자연적으로 화분을 옮겨서 수정이 되는 거죠. 저기 꿀은 꿀딸기?